안녕하세요. 요리를 좋아하는 효성이에요. 매번 당면 들어있는 김말이 말고 감자를 넣은 김말이 맛은 어떨까요? 김에 감자를 채 썰어 돌돌 말아 감자 김말이를 만들어 봅니다. 감자는 깨끗이 세척하고 껍질을 제거하고 채칼을 이용해 채를 썰고 물에 담가 전분을 빼줍니다. 색감을 더할 당근과 애호박도 함께 채 썰어 소금 약간 뿌려 밑간합니다. 감자를 팬에 수분을 날리듯이 볶다가 당근과 애호박도 한줌 넣어 살짝 데치듯이 볶아줍니다. 감자 김말이 양념으로는 카레 반스푼, 설탕 반스푼, 후추 취향껏 톡톡 뿌려 잘 섞어줍니다. 김밥용 김으로 4등분하고 거친 면은 속재료를 넣을 부분이며 감자소를 올리고 김 끝에 물을 묻힌 후 돌돌 말아줍니다. 감자 김말이 만들면서 아이들 좋아하는 치즈를 넣으면 더욱 맛있겠죠? 냉장고에 있는 모짜렐라 치즈, 체다 치즈를 넣어봤는데요. 어떤 치즈를 넣어도 더 맛있어 치즈를 꼭 추가하기를 추천해요. 튀김 반죽은 튀김가루와 물의 비율을 잘 섞어 튀김옷을 만든 후 감자 김말이를 넣고 튀김 반죽을 잘 입혀서 바삭하게 튀깁니다. 튀김 온도 체크는 튀김 반죽을 떨어뜨리며 기포가 올라오면 튀김으로 적당한 온도인데요. 감자 김말이 튀김은 중간 불로 1분 튀겨주면 노릇노릇하게 노랗게 변해서 바삭한 느낌이 날 때까지 튀기고 키친타올에 기름을 충분히 빼줍니다. 튀김은 두번 튀겨야 맛있죠. 한번 튀긴 후 한시김 식혀서 다시 한번 튀기면 바사삭 맛있는 감자 김말이 튀김 완성. 칠리소스 또는 떡볶이에 감자 김말이 찍먹해서 먹으면 정말 바삭하고 맛있는 감자 김말이로 추천합니다. 자연 파맹국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